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자전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힘든 자전거예요. 우리가 한강 라이딩 같은 데나 자전거 대여소 가시면은 연인과 함께 탈수 있는 팬덤 자전거라고 아시죠? 앞에 남자친구가 끌고 뒤에는 여자친구가 타서 오빠 좀더 밟어. 근데 이거는 오빠 좀더 밟어 수준이 아니고 오빠 저기 아무튼 엄청나게 밟아야 되는 자전거, 뭐냐 댄덤 사이클이에요. 가격이 카본인데 뭐 보통 몇 천만 원대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 이쪽 가까이 봐주시죠. 자, 핸들은 아주 영롱한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바퀴 보세요. 필사 바퀴. 이건 연습용이고 시합 때는 마빅 오발이랑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게 아주 상급 제품 꽂아 있고요. 앞에는 정상적으로 시각이 잘 보이는 분이 운전을 하시고, 물론 자전거 좀잘 타시는 선수분이겠죠? 그리고 뒤에는 눈이 잘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 선수가 타는 겁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적으로 앞에 분에 의지해서 앞에 분의 그 등만 보이진 않지만 보고 같이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타려면 문제는 뒤에 분이 좀 가벼워야 돼요. 앞에 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뒤에 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고 힘이 없으면은 절대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앞에 분이 엄청 잘 타도 뒤에 분이 많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 선수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몸매도 왜소하면서 회전 파워가 좋아야. 그리고 앞사람과 뒷사람의 호흡, 이 페달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약간 각이 다르죠? 근데 둘이 하나가 돼서 같은 힘을 써서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쫙 한번 둘러보시죠. 어때요, 생각해요? 뭐 여기만 보면 그냥 하나의 자전거 같은데, 이 앞쪽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크랭크가 있고요. 굉장히 깁니다, 이쪽은. 반대편도 한번 보시죠. 스기노 기압판이 껴 있고요. 이렇게. 오, 체인은 엄청 길게. 체인이 한두 개는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피지 간장. 뒤에는 에스워크, 간장. 이런 식으로. 전체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팬덤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중심 뒤에다 놓고, 자, 하나, 둘, 셋, 오, 십. 한 15kg. 체중만 나가요, 15kg.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의 두 배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전거의 두 배. 여러분들도 이제 일반 자전거도 좋지만 이렇게 장애 사이클 팬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